아이스토디앙의 최고의 권위자시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교육개혁을 하려면 아이스토디를 쓰면 변하게 되어있다. 강의라는 것이 학교를 지금 보링하게 만들고 강의 때문에 학생과 선생님의 대화 시간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 고견을 하나 말씀하셔서 이렇게 앉았는데 일어나면 사람하고 예. 의자가 분리돼서 의자가 없어졌잖아요. 예. 그리고서 여기다 PPT를 걸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교실이 완전히 트랜스폼 됐잖아요. 교실의 예. 디지털 트랜스폼인데 이 선생님에게 나가는 걸 알 필요가 없이 여기 파워포인트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를 포인터로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선생님이 교실을 다 다니시든 말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실이 트랜스폼 됐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장비가 지금 이런 방송국의 스튜디오에 가서 이런 스위처를 써서 여기 오퍼레이터들, PD들이 앉아서 하던 이 전체 과정을 자동으로,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책상에 앉으면은 이렇게 가상 책상에 앉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 책상에 앉아서. 다시 일어나서 나오면은 선생님이 커지게 돼서 선생님 얼굴을 보는 거죠. 선생님이 얘기할 때 당연히 커지고. 선생님 파워포인트 쪽을 보면 또 파워포인트 커지게 해서 만드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는 뭐 AR이든 VR이든 온라인 스튜디오로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걸 강의를 해보면 이 강의는 줌으로 나가서 보는 사람이 지금 제가 있는 여기 와서 교실에서 파워포인트 하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 여기서 이걸로 보는 것이 더 낫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PPT로 그냥 칠판이든 프로젝트 강의만 하면 줌은 저렇게 나가니까 아무 작동제 없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비대면 수업 방식이 모바일 폰으로 보는 것이 만약에 교실에 가서 보는 것보다 낫다면 교실을 예. 어떻게 교실의 소위 교사와 교실과 학교의 개념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저는 이거를 교육 개혁의 첫 단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의가 그냥 편하게 강의하면 생기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를 만약에 LMS를 넣든 유튜브를 넣어서 학생들이 아는 걸 빨리 돌리기로 보고 모르는 데만 좀 봐서 수업에 들어오는 거죠. 공부를 교실에 와서 10분, 15분 동안 다 아는 사람 빨리 보는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교실은 새로운 형태로 트랜스폼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지금 이게 이제 제가 참석선생님 하는 거를 그거 한번 해보도록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죠. 제 소개할게요. 저는 김창용이라고 하고요. 지금 저희 이렇게 하는데 나오는 거는 여기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거기 지금 대표로 예.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비대면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와서 이걸 보는 사람이 모바일 폰으로 이걸 본다면 어느 게 더 나으냐?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어떤 교실이든지 아이스튜디오를 설치만 해놓으면 노트북이라도 설치만 해놓으면 지금 이게 제일 간단해서 노트북 되는 거니까 설치만 해놓으면 이 수업이 텔레클래스 더 떨어져 있는 다른 교실에서 볼 때 여기 교실에 대면 선생님과 파워포인트가 있는 줌으로 하는 이 현재 하이브리드 수업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 여기서 파워포인트 화면 공유하고 줌으로 켜놨어요. 여기서 선생님하고 파워포인트를 보는 거하고 밖에서 이걸 보는 거하고 누가 더 나냐. 서울대에서 강의하는데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서울대 수업하고 누가 더 나냐? 저는 이것이 더 낫게 할 수 있다. 지금 기술로 프로젝터만 크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됐을 때 우리는 원격지에서 보는 수업이 프레젠테이션을 원격지에서 보는 게 됐을 때를 텔레 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러자. 텔레 비디오 시대에서 텔레 프레젠테이션 시대가 됐다. 텔레 프레젠터라는 단어는 위키피디아에도 정의가 안돼 있어요.
어떻게 정의해야 돼? 텔레 비디오는 정의하겠는데 비디오를 ASP로 보내면 되는데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하면 감히 텔레 프레젠테이션 단어를 쓸 수 있느냐? 그 우리가 텔레 프레젠테라는 TM을 만들었어요. 이 단어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 방식으로 하는 이 노트북에 지금 제가 하는 노트북으로 하는 기능인데 요거를 할 때에 이 수업에서 아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동교실 같은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뭐 많이 오잖아요. 뭐 300만 들어간 교실 같은데 가면은 전부 프로젝터에다 파워포인트만 켜져요. 근데 거기다 지금 이런 비디오를 켜놨을 때에 각 프로젝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커지고 자료가 커지고 하니까 집중돼가서 보기 때문에 이것은 하이브리드 렉처링. 대면 교실과 대면 교실 교실에서와 비대면 교실에 이걸 다 볼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이 하이브리드 강의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교육 개혁 방안으로 교실의 강의 방식을 바꿨을 때, 그런데 선생님 오기 전에 강의 미리 해서 좀 잘라가지고 간단히 해서 올려놓게 되면 학생들 학교 오면서 볼 수 있고 교실에 오면서 볼 수 있고 와서 잠깐 보고서 아는 건 다 스킵하고 모르는 거 조금 더 본 다음에 LMS에 있는 문제 풀이하고 공부하는 거를 스스로 공부하는 교실을 만드는 것이 교육개혁이다. 그거를 지금 저는 이제 뭐 여러 그 교육부에 계신 분들의 교육청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이 대목이죠. 교실에서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 교실에서 선생님 보겠느냐 이거 보지. 교실에서 이렇게 보는 게 더 몰입이 돼요. 왜냐면 선생님 볼 때는 이게 커지니까. 그게 다시 그 이 원격 교실 똑같은 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보는 이 필드 오브 뷰하고 스마트폰으로 필드 오브 뷰하고 스마트폰이 훨씬 더 낫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교실은 이제 교실의 공간은 이 스마트 세상으로 옮겨진다. 바야흐로 교실의 크기는 언리미티드로 변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카메라 보면 모든 사람이 선생님하고 아이 컨택이 된다. 강의의 질적 효율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게 된다. 아름다운 영상을 보니까. 교실을 좀 어둑하게 하고 앞에 스크린을 크게 해서 거기만 딱 보면 영화관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갔는데 목사님은 잘 보이지도 않는데 LED만 있어요. 은은하게 거기다 이런 화면을 보이면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설교도 하시고 네? 무슨 뭐 저 에집트에 가서도 하실 수 있는 거 됐을 때에 교회는 디지털 트랜스폼이 된다. 어디로? 디지털 공간으로, 클라우드로, 메타 공간으로. 그렇게 가니까 이 강의는 한번 강의하면 녹화되니까 그 녹화된 강의는 영원히 볼 수 있다. 이것이 이 교육의 그동안 칠판이 1800년도에 나와서 200년 동안 사용되어지고 이제 가상 전자칠판과 가상 카메라 기술에 의해서 드디어 2022년부터 아이스튜디오에 AI 기능이 들어가면서부터 모든 교실에는 크로마키 없이 특별한 장치 없이 모든 강의는 이렇게 녹화돼서 나왔을 때 그 강의, 교실, 컨텐츠는 이제 다 디지털 트랜스폼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실에 대한 개념 이것이 바뀐다. 그러니까 교육 혁신 방향은 뭐냐? 교실 수업이 자동으로 KBS처럼 방송된다. KBS PD들이 와서 나만큼 되는가 해보자 그래. 기존에 있는 모든 방송 장비를 가지고 카메라만이 들어오고 스위처 믹서 들어오고 지미집이 들어와서 찍었을 때 이거랑 누가 더 나은 걸 해보자. 이거는 VR이고 거기는 AR이란 말이야. 선생님 놓고 옆에다 파워포인트 놓고 합성해서 편집으로 절대 못 만든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강의가 스마트 동영상으로 올라가는 순간 그 교실로 간 거죠. 이 교실이 아니라 거기로 가니 선생님 학생들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집에서 이거 볼 시간이 없는 사람은 교실에 와서 이걸 보게 되면 필요한 강의만 지금 초등학교 고등학교의 문제가 뭐냐 아니, 선생님 나 다 들은 거에 자고 있어요. 실제 제가 어제 저 인천에 학교에 가봤어요. 교실에 몇 명이나 자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안 그래 자면 우리 때가 큰일 나죠. 지금 그게 물어보면 다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학교 오라고 했으니까 왔는데 다 하는데 왜 수업하세요 그런 뜻이 내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학교의 교실 방식을 아는 학생 모르는 학생 이게 수준차로 해야 되는데 그 하지는 못하니까 교과서에 있는 대로 그냥 룰대로 가니까 이것이 굉장히 비능률적인 방식인 걸 안돼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의 방법은 오직 실시간 강의하는 방식을 이제
강의를 클라우드화 시킨다고 하면, 디지털 트랜스폼 시켰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언제든지 보고, 교실에 오면 선생님하고 만나는 시간 그 시간밖에 없으니까. 선생님, 야, 네가 발표해봐. 너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래서 토의하고 숙제하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바꿔주게 되면 LMS, 디지털 공간의 교실 안에 문제도 풀고 숙제도 하는 공간을 하게 되면 그것이 완성된 훌립 러닝이 될 수 있다. 이것이 PBL이든 무슨 그 블렌디든 다 여기 될 수 있다. 강의를 빼내야만 교실에서 강의하는 거를 하는 거다 해서 선생님하고 학생이 한 공간에서 강의 듣는 데만 가니까 다른 모든 액티비티가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학생들, 학생과 학생들이 또 옆 교실하고 이쪽 교실 커뮤니케이션이 다 단절되고 오직 강의 들어야 돼요. 이것이 그동안 200년 동안 과거 서당에서는 그렇게 안 됐다고요. 서당에 가면 선생님이 너 한번 한철 따지 물어봐봐. 거기 한의천이 무슨 의미야? 네가 해봐. 한번 읽어봐. 이렇게 나오던 코칭의 관계에서 지금의 강사 연계하는 걸로 된 걸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는 드디어 국내외가 연결하는 공동교실 시대가 됐다. 캐나다 학생하고 한국 학생 얘기도 하고 거기 수업도 듣고 문화도 교류하고 서로가 날라서 만나기도 하고 하는 이 소통의 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교실에 가둬놓는다고요.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공유대학이고 그걸 제일 먼저 지금 하려는 게 카이스트에서 하는 수업을 전국에 서울대에 있는 수업을 전국에 학교에 상관없이 듣게 하자. 입학시험은 떨어졌지만 비대면으로 보게 해서 그 수업을 가지고 학점 공유제나 마이크로 크레딧 따게 해서 지방대에서도 그 과목에 정정당당하게 카이스트 학생하고 비교해서 더 난지 안 난지 봐주고 그걸 가자. 이것이 대학에 대한 이 서열화, 서울대만 가야 된다, 어디만 가야 된다는 걸 바꾸자. 걔들도 앨럼니로 쳐줘라. 카이스트 오면 총장님 맥주 파티 한번 하고 여러분도 앨럼니다. 이렇게 갈 때에 우리는 정말 실력 있는 학생이 연마되는 그런 나라고 자질이 있는 학생이 나오는 거로 변하니까 저는 이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와 교수 강의 오픈식을 해서 모든 학교의 강의는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오픈하자. 다림의 아이스튜디오만 교실에 교탁에 소프트웨어로 만들면 다 이렇게 된다. 적어도 이 정도 된다. 물론 300 넣고 500 넣고 7000 넣으면 더 환상적으로 되지만 적어도 이 정도만 해도 되니까 생각하는 이 교육 혁신, 교실 수업이 자동으로 KBS처럼 나온다면 미리 만들어서 올리는 플립 러닝도 학생들이 교실에 와서 네가 발표해봐. 학생이 자기 생각을 발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촬영돼서 학생이 학생들에게 자기가 이해한 걸 공유하는 이 디지털 빅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아, 이제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오늘 제가 예 문자를 좀 차고 봤습니다. 이건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건 수고. 어쨌든 그런 변화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이거는. 이거는 이제 약간 뭐 제가 교육학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걸 얘기할 입장은 아닌데 저는 이제 동영상으로 제가 어디 가든지 강의를 하니까 제가 이런 데 초청받아서 강의하라면 언제든지 동영상 인사하고 동영상 플레이하고 같이 듣고 같이 서요. 이제 그런 거를 하면 동영상이 되니까 교실을 좀 트랜스폼하자 이제 그런 내용이죠. 아무튼 오늘 저 예 그래서 예 제가 저는 이제